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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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저 말고 또 라방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지금 뭐야? 제가 모니터로 좀 멀리 있어서 잘안 보이네요.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나요? 다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다 인사를 다못 드리겠고 그냥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제가 문자를 읽지는 못할 것 같아요. 좀 멀리 있어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인사 드리려고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네. 뭐, 제가 데뷔 10주년이 됐대요. 예, 네, 뭐. 제 목표가 한 직업에 10년을 하는 게 목표였는데, 10년이 됐다고 하네요. 네. 10년 동안 별탈 없이, 이렇게 뮤지컬, 연극,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라이브를 잠깐 켰습니다. 정말 리틀즈 끝나고도 아직 라이브 방송을 못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하나 자랑 좀 하려고, 네, 또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오늘 제 팬클럽 지철이네 티타임에서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이게, 이겁니다. 잘안 보이시죠? 제가 좀 움직일게요. 이게 반대로 되어 있어서 읽기 좀 힘드시겠는데, 김지철 데뷔 10th anniversary. 예, 10주년 기념해서 이렇게 팬클럽에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처음 데뷔했던 영웅, 그 다음에 뮤직쇼 웨딩, 젊음 행진, 쇼보트, 너에게 빛의 속도로 간다, 담배가게 아가씨, 위대한 캐츠비, 은밀하게 위대하게, 첫 연극했던 술과 눈물과 지킬 앤 하이드. 제가 이거. 지킬 앤 하이드. 그다음에 찬호 형이랑 했던 더 맨인돌, 성희 형이랑 이거 제가 처음으로 첫 콘서트 이름으로 해서 한 건데 그때 제 이름이 김영철이었어요. 아직 제 이름이 너무 되게 어색해요. 영철아 하면은 좀 어색해요. 지철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를 철밥으로 만들어줬던 톡톡, 그다음에 판, 지금 공연하고 있죠. 그다음 광염 소나타. 광염소나타도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리틀잭, 그다음 배스맨, 청춘의 십자로를 이거는 이제 좀 단발성 공연으로 지금도 제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브라더스 카라마조프 초연 때, 그다음 젊음 행진을 제가 한번더 했어요. 젊음 행진 이때는 교생역 하면서 경태역을 한 10번 정도만 했고, 이때는 충마트 센터 대극장에서 했었을 때는 그냥 경태로만. 그 다음, 이번에 또 공연 올라가는 미인, 그 다음에 아트 연극, 그 다음에, 여기 오디너리 데이즈 처음으로, 송수룸 뮤지컬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아랑가, 그 다음 달가요 펜스, 키타리 아저씨, 미드나잇, 그 다음 또 다시 광염소나타 다시 했던 거랑, 최근에 한란 카운티, 1976 한란 카운티, 그 다음에, 지금 연습하고 있는 보도지침, 그리고 지금 또 판을 하고 있죠. 네. 이렇게 겹치지 않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겹친 그 공연을 빼고 이렇게 28가지 포스터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너무 좀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튼 뭐 옛날 생각도 나고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켜서 제 마음을 좀 감사를
표현하고자 네, 라방을 켰습니다. 네. 아, 네. 이거 저예요. 이거 제 모자거든요. 이 모자가 이쁜데, 팬분들이 좀 충격을 먹으셨나 봐요. 맞아요. 아, 제가 너무 갑자기 동심을 깨뜨렸나요? 죄송합니다. 다들 옛날 추억에 젖으셨는데. 아, 컵 자랑, 네, 하고 있어요. 이 모자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뭐냐나? 뭐냐니? 형 포스터야. 뭐가 제일 좋아? 하나 택해봐. 하나 택해봐. 아니, 그컵 먹지 말고. 시리얼 컵, 네. 잠깐만요. 모자 좀 갖고. 오랜만에 쓰네요. 이런 모자예요. 이게 걸어 다니면 옆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아주 든든한 그런 모자입니다. 네. 처음으로 이런 모양의 모자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이게 그때 제가 한참 또 힙합을 좋아할 때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바운드가 생기죠, 바운스가. 예. 네. 이렇게 계속 걸어 다녔던. 그리고 이게 뒤로 이렇게 꼽으면은 약간 또 목걸이 같은 착시 현상이 또 이렇게 자요. 그래서 저 목걸이 뭐야?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되게 잘 쓰고 다녔는데 팬분들이 충격이었나 봐. 이 충격까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느낌 있죠. 선비 갓갓. 아, 갓이랑은 좀 다르죠. 네. 선비 갓은 아니지. 아, 오랜만에 썼는데 괜찮네. 괜찮죠? 블랙이랑 이렇게 톤딱 맞아가지고 괜찮은 것 오늘 그이 장미꽃을 또 선물 받았어요. 이게 전데 생각보다 사진이 너무 사기처럼 나온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약간 아이돌 느낌이 이렇게 날 줄은 몰랐는데 이 조명 때문에 약간 또 약간 그레이 느낌이 들어서 래퍼 그레이가 또 생각이 나네요. 그레이. 밤새 모니터에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아침 교수님이 무신 때매긴 팔이 꼬리 나싯다 주던 내 눈을 감았지나 한심하게 쳐다보기 이게 더 편해 내 생활을 원래 야, 감사합니다 티타임 꽃에 꽃이 있다고요? 아이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솔직하게 꽃은 제가 무슨 꽃입니까? 모냥이가 모냥이가 꽃이죠? 우리 모냥이가 꽃이죠? 우리 모냥이가 모냥아 인사 아니, 딱지야 그 딱지야 먹으면 안돼 딱지야 먹으면 안 돼. 딱지 지나갔어요. 딱지야 인사할까? 딱지야 모냥이는 맨날 인사하는데 넌 인사 못하잖아. 모냥아, 우리 모냥이 얼굴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이뻐.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냥아, 너좀 이렇게 순해? 입맛 따셔? 뭐야 지금? 저 채팅창 보고 있는 거야? 문양아, 딱지야, 딱지 일로 와봐, 딱지 인사하자. 문양아, 딱지야. 정신 없죠, 여러분? 저도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애들이 문양아, 문양아, 편해? 어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있어? 형 보고 있는 거야? 응?
야, 오늘 협조가 좋네. 딱질로 와봐. 딱질로 와보자. 딱지 인사 한번 들어보자. 딱지 오늘 형이랑 또 블랙톤 똑같은데 일로 와봐. 턱시도 입은 거 보여드리자. 딱지야. 형 소원이다. 형 10주년인데 오늘. 딱질로 와봐. 형 오늘 카리스마 있다. 딱지 내려왔어요. 아, 참. 배우님 부러 양이 네 기회가 되신다면 아무튼 네 여러분 이게 너무 의미가 좀큰것 같아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나중에 지금 제가 집이 지금 지하가 아직 공사 중이라서 아직 그 꾸미질 못했는데 꾸미는 날이 오면 제가 다 이렇게 꾸며서 인테리어 이쁘게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간 뭐 받았던 여러분들 뭐 편지나 선물이나 뭐 이런 거 제가 모아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제가 다 이쁘게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공유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음료 드시는 거 민초. 오, 민초 맞아요. 민초. 민초에 지쳐져 있고 있죠. 지철 필모로 가판가요? 네. 그럼요, 예. 네. 제가 꼭 라방 하겠습니다. 그때는 뭐, 라방이 아니라 제가 돌면서 저거 할 거예요. 그집 소개해 주는 거 있죠? 예. 네. 그거 제가 이렇게 다할 겁니다. 아, 기대되네요? 기대, 예, 네,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 누가 나 팔로우 했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팔로우 한게 뜨는구나. 신기하다. 배우님도 민초, 민초요? 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와이프가 타줘가지고, 와이프가 꼭이 잔에 민초 이 색깔이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타줬습니다. 민초 최고. 그러다 그 노래 불러주세요. 따라따라따, 따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 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따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마무리가 어떻게 되지? 흑판정 민초라떼 네. 러브하우스 붉은만한 게 없다. 딱지? 딱지 소리 들리세요? 아, 10주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요일 저녁이에요. 그죠? 내일 또 일주일이 또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 갑자기 정리 멘트, 그쵸? 예. 곤방와, 네. 난 진짜 잘생겼어요. 아야, 아닙니다. 휘파람 바이브레이션. 네, 저녁 먹었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먹었습니다. 판 2회를 했는데, 바로 먹어야죠. 아, 감사합니다. 네, 판. 너무 잘하죠, 배우들. 그리고 연출님부터 스태프분들 진짜 너무 감사하게 공연하고 있습니다. 많이 또 많이, 객석 가득 채워주셔가지고, 예, 너무 감사하게 공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좀 아쉽고, 한 번도 판은 제가 빠진 적이 없는데, 근데 2주 동안 열심히 배우들이랑 더 재밌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게요. 맥주 안주 추천. 맥주 안주에는 참치. 네, 즐겁게 하고 있어요.
아, 보도지침도 너무, 아, 네, 보도지침 내일 런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또 씻고, 대사 이제 또 외우고, 내일 런 하기 전에 한번 또 셀프런 한번 해봐야죠. 판 2회 하고. 네, 예전에 판 2회 했었을 때 제가 운전을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요새는, 모르겠어요. 요새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렇게 힘이 빠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힘들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안경 캐릭터요? 네. 저도 안경 캐릭터 너무 오랜만이죠. 보도지침 딱 했을 때, 딱 들어갈 때부터 안경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그 시대에 맞게끔. 네네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배우님만큼 열심히 살았으면. 네, 맞아요. 저 열심히 살고 있어요, 요새. 우리 모두 열심히 삽시다! 딱지야! 딱질 나와봐. 딱질 나와봐. 그렇지. 딱지야. 형한테 와봐. 인사 한번 하자, 딱지야. 딱질 나와봐. 딱질 나. 여러분, 딱지가. 딱질 나와봐. 딱질 나와봐. 딱지야. 거기다 비비라고. 형한테 비벼, 형한테. 형, 이거 오늘 저거 선물 사는 거야. 10th anniversary. 딱지야. 우리 딱지. 형한테 한번 와보자. 형한테 딱지 한번 와보자. 딱지야. 일로 와보자. 딱지 일로 와봐. 딱지야. 딱지 일로 와봐. 딱지 일로. 딱지야. 아니, 그거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안 돼, 딱지야. 딱지야, 건드리면 안 돼. 딱지 일로 와보자. 딱지. 아휴. 뭐냐, 이게. 그래요. 저는 여러분한테 집중하겠습니다. 딱지야! 딱지야! 위에 올라갔어요. 예. 놀랬나봐요, 제가. 애용 소리, 예, 딱지랑 모냥이 소리가 달라요. 딱지가 더 하이톤이고요. 모냥이가 더 로우톤이에요. 딱지 도도합니다. 정말 도도합니다. 예. 지혜, 안녕? 지혜, 오늘 꽃게탕 맛있게 먹었니? 뭐냐, 나. 또 인사하러 온 거야? 뭐냐, 일로 와봐. 그래, 형한테 와봐. 형한테 와봐. 인사 한번 더 하자. 와봐. 와봐. 뭐냐, 일로 와봐. 뭐냐, 일로 와보자. 아이고, 박치기 하네. 와봐. 일로 와봐. 으쨔. 안녕이에요. 마냥입니다. 마냥이에요. 마냥, 네, 지혜 배우가 갈비를 해와서, 와, 그때 참 맛있게 먹었어요. 예, 너무 감사했죠. 2회인데, 또, 언니 오빠들 또 맛있는 거 먹으라고 또 어머님이 탁 챙겨주셔가지고,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모냥이가 말하니까 저희 집 고양이가 와요. 고양이들이 TV를 볼수 있대요. 예, 그래서 TV를 보면은, 쫓아다니더라고요. 막, 공 같은 거 막, 신기했어요. 뭐냐, 계속 시강하네. 아이고, 이렇게 엎어져 있어요, 뭐냐. 형한테 배운 거야. 뭐냐, 마냥아, 이쪽 보자. 아이고, 그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무튼 지금 이제 시간이 좀 11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한 직업을 10년을 하면 이제 전문성이 이제 생긴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 이 배우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그냥 쉬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을 채우게 됐습니다. 그간 뭐 실수도 많이 하고 뭐 그리고 이제 다 만족을 드렸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10년간 그래도 지금 이렇게 라이브도 봐주시고 저 기억해 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계속 무대는 놓지 않고 꼭 공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간이 좀 오래돼서 내일도 출근 준비도 또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요일 저녁 저 말고 또 이제 여러 사람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은 아니죠. 저 TV 뭐 각자 이제 좀 씻고 이제 조금 푹 쉬셔야 될 텐데. 예. 전부터 넘쳐요. 아닙니다. 이제 이만 인사드릴까 해요. 나중에 지하가 좀 완성이 되면 그때 또한번더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인사를 드릴 거고, 소개를 해 드릴 거고, 그리고 판 끝나고 이제 보도지침 시작하면서 그때 또 기회 될수 있으면 또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질문해 주신 거 답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이래저래 그냥 소통하면서 그때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의 작품들 좋네요, 보니까. 네. 티타임 너무 감사드리고, 들어와 주신 모든 분들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만약에 밥 먹어요, 지금. 만약에 밥 먹었어? 아이고, 맛있네. 아이, 맛있다. 아이고, 쩝쩝거리네. 아이, 맛있다. 네, 여러분들, 저는 모냥이랑 이제 오붓한 시간 보낼게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청밝은 달 아래 오늘은 지철 데뷔 날그 세월이 좋기 10년은 되었다더라. 상서로운 기운만 넘친다는 8월 21일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시구야!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빠잉.